좀 졸렬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네. 우리 뭐 충분히 나중에 시간 돼가지고 또 해서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이 승부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자, 일단 캐리건. 네. 지금까지 일단 플레이를 해봤는데.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네. 제가 지금 생각하는 OP 영웅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릴이랑 캐리건이에요. 릴이랑? 네. 릴이가 밸런스 패치, 대규모 패치 후에 굉장히 좀 좋아졌고요. 그래요? 캐리건 자체는 이제 원래는 좀 잘 안 찾는 영웅이었는데. 네. 요새 좀 재발견하면서 굉장히 괜찮은. 그리고 아바트루와 캐리건 조합이 일단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네, 진짜 기가 막힙니다. 투 캐리건 있으면 이거? 네. 진짜 막 다 녹이고 다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안 죽고. 네. 자, 일단은 캐리건. 오늘 시청자 많아요. 네. 그러네요. 지금 다운팟이랑 아프리카에서 저희 그 PD님하고 네. 조연출이 네. 오늘 또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해줘서 저희 감사하게. 출연자들 힘내라고 오늘부터 이제 홍보를 시작했거든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상대적으로 이번엔 마초님이네. 아, 마초님이 지금 상대. 그래도 저희가 이게 방송 열심히는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네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저는 계속 이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의 방송을 하게 될 텐데 네. 정우서 씨 이제 프로게이머도 할 생각 있잖아요. 아, 예, 그렇죠. 네. 이 시청자분들 다 이제 나중에 응원하시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와. 일단 처음부터 네. 이 방송에서부터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드려서 그렇습니다. 네. 네. 자, 한번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 추천과 즐겨찾기 뭐 별풍선 저희 바라지 않습니다. 네. 네, 추천과 즐겨찾기만 해주시면 왜냐 해놓으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찾아오기 편하니까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네. 근데 추천을 해주시면 사실 저희가 이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게 그렇죠. 네, 확실히 원동력이 되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라인전은 이제 스티치와 함께 쓰게 됐는데 1레벨에서 어떤 특성을 지금 찍으셨나요? 저는 2에 이 스킬에 사거리 로밍이 증가하는 특성을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좀 로밍을 다니고 싶은데 네. 라인을 지금 미드에 아무도 안 와주셔서 그래도 맵이 일단 유물 맵이 걸리면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일단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또 캐리언 같은 경우 이 솔라인을 썼을 때 네. 사실 솔라인 자체 초반에 이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이게 체력이 워낙 빨리 달기 때문에 네. 초반에 유리몸이라서 그리고 이 스티치라는 영웅 자체가 굉장히 그 좋은 회복 스킬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딜 교환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이게 같은 편에 뭐 깽이 네. 네, 깽이 오게 되면 좀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처음에 그렇죠. 좀 차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이제 유지하시면서 네. 왔을 그렇죠 그렇죠 스킬을 W 스킬로 그냥 몇 번 때려주면은 네.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굉장히 좋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라인을 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고 라인을 어느 정도 땡기고 있으면 네. 또 같은 편에 이런 정글이나 뭐 로밍을 주로 하는 영웅들이 깽을 좀 쉽게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까지는 뭐 굉장히 무난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댕기가 이런 걸 네. 혼자 그렇죠. 솔 정글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네. 자, 지금 4레벨에서는 이 특성을 이게 기본 공격력이 기본 공격이 스플래시 범위를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찍어줌으로 인해서 라인 클리어가 비교적 느린 캐리건이 라인 클리어에 굉장히 좀 용이한 그런 영웅이 될 수 있도록 찍어주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캐리건이 조금 전에 좌우로 흔들었던 이유는 이 스티치가 Q를 이용해서 땡길까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경험치를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나 혹시나 이 스티치 주위에 누가 왔을 때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의식해서 지금 컨트롤을 해준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Q 스킬을 이용해서 미니언을 좀 이렇게 경험치를 놓치지 않게 사용해주는 모습이고 경험치가 미세하게나마 일단 앞서고는 있습니다. 체력이 지금 좀 달아있는 상태인데 자 유물이 이제 떴죠? 미래에서 스킬가? 네네. 자 여기서 너무 체력을 잃게 되면 유물에서의 한타 싸움이 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우물을 일단 네, 우물을 좀 먹어주고
자, 유물이 떴습니다 지금. 어, 유물 떴는데 지금 같은 편의 영웅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야, 멀키가 지금 계속 테러를 해주고 있고. 저 멀키가 있는 거 맞나요? 아, 네. 있네요. 있어요. 아, 그렇죠. 이렇게 막아주는 거 굉장히 좋은 플레이고요. 헬프요. 네, 헬프요. 자, 7레벨 됐습니다. 7레벨. 네, 어, 그렇죠. 그렇죠. 기본 공격을 했을 시 0.5초씩 이렇게 쿨타임이 감소하는 기본 그 스킬들에. 자, 어. 아, 독대물로 그 스티치의 패시브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유물을 가져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자. 어, 네네, 네. 어, 악사는 굉장히 물몸인데 이렇게 상대, 아, 아깝네요. 네, 저 지금 악사를 플레이를 많이 안 해보신 건지 그걸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너무 어, 자신 있게 오면은 그렇죠 위험합니다. 어, 보고, 자, 보고 지금 가시 보고, 아, 그렇죠. 보고를 원거리 영웅들이 좀 이 상대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오, 아, 저기 우물이 없나? 우물이, 아, 아, 오늘 크라운님 잘 피했는데. 네. 아, 우물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자, 지금 마초님에게 당했어요. 네. 마초님도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을 방송하는 그 아프리카 이제 BJ이신데.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네. 뭐 같이 많았는데. 이렇게 히어로즈를 이렇게 하는, 뭐 저희는 방송국이지만. 네. 네. 같이 이렇게 같이 커나가는 그런 좋은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 유물 이번 바텀 뜨네요. 네, 바텀 라인 쪽을.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인을 어느 정도 밀어주고 가면은 경험치적으로 손실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어, 이렇게. 그렇죠. 바로 유물 쪽으로 이동을 해주고 있고요. 아, 나이트가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데. 네네. 자, 나이트도 진짜 좋은 타이밍에 지금 획득을 했네요. 오, 자. 자, 상대방 1, 2단을 잡아주면서 유물을 굉장히 쉽게 가져갔습니다. 지금 상대 팀의 호흡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팀, 이 전 게임에서 바바리안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캐리건 대 캐리건. 어우, 싸우는 도중에도 이렇게 스킬을 찍어주는. 자, 궁극기를 켰기 때문에 지금, 어, 10레벨 대 9레벨 구간. 이거 힘들죠?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자, 자, 여기서 Q 스킬을 이용해서 좀 잡아주나요? 어! 야, 역시! 그래도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방송 조금 더 했으니까 이 정도 보여줘야죠. 그렇죠. 네. 딱 마침 이 레벨업이 되면서. 그렇죠. 네, 제가 운이 좀 좋았습니다. 네. 어, 이게 Q 스킬을 쓸지 E 스킬을 쓸지 고민을 하다가 상대방을 땡겨주면서 궁의 그런, 어, 패시브 효과를, 네네, 극대화시키는 선택을 했었던 정우서. 야, 프로게이머를 준비하고 있다는 뭐 그런 각오, 그런 게 뭐 사실 게임에서 어느 정도 비춰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열심히 하니까 그만큼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예, 열심히 해야죠. 사실 뭐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저도,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스타크래프트 1, 2도, 네, 게이머를 했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잘했네. 네. 네. 어, 이번에는, 어, 상대, 아, 역시 이게 약간 알죠? 네. 네, 이게 맞추기 좀 어려운 스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캐리건을 제가 이제 뭐, 이거 줘도 돼요? 이거 줘도 돼요? 그냥 무리할, 네네, 그렇습니다. 필요 없어요. 네, 네, 그렇죠.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어, 근데 지금 한 타이밍 막아냈어요, 지금. 악사 플레이하는 크라운이 한 번 막아냈고. 자, 여기에서 잡아준다면? 잡아주면 정말, 어, 이거 신의 한 수, 어, 뒤에 피라냐, 피라냐? 자, 유모를 이번에 가져가게 되면 까마귀의 저주가 발동이 되는데. 야, 어, 아! 와! 아! 아, 이거 발동됐으면 살았네. 네, 그렇죠. 아, 아깝다. 조금 늦었어요. 네. 아, 네. 병기가, 네, 잘하네요. 병기가 오늘 저희가 같이 하지 못했던 이유가 지금 굉장히 지금 병기도 프로게이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경기를 준비, 뭐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이 경기 게임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감기 몸살이 걸려 가지고 지금. 아. 그런데도 오늘 저희가 자꾸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네, 합류를 한 거예요, 지금. 아, 멋지네요. 우리 형들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러면서 감기 몸살이 뭐 대수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지금 저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합류를 했고. 자, 오버드라이브를 찍어주면서 일단 궁극기를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궁극기와 그의 특성들. 자, 오버드라이브 켰고요. 이제 궁극기 키면 잡을 수 있죠? 아, 궁극기 아껴주네요. 아, 아껴줘요. 이게 굉장히 신의 한 수예요. 아!
왜냐 잡을 수 있으니까 안 켜도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이거 딜 계산이거든요. 네, 딜 계산 이렇게 해줘야죠. 그렇죠. 이렇게 네. 좀 많이 이렇게 해보면 오, 아 오. 이거 진짜 이거 보너스 이번에 궁극기 켜주면서 이번에 확실하게 잡아주면 야 여기에서 나이트까지 가져가면서 이번 경기 굉장히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운이 좀 따르네요. 마지막 경기에서 네. 네. 지금까지 사실 저희가 고생도 많이 했고 경기 내내 좀 많이 힘든 경기를 했었는데 확실히 진지빠는 방송에서만큼은 정우서가 자신 있는 영웅은 영웅 할 땐 달라요. 네 못하는 영웅 할 땐 정말 못하거든요. 뭐가 있었죠? 네 티란데가 있었고요. 네 티란데가 굉장히 대표적입니다. 그 혹시 VOD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티란데 편에서 진지빠는 방송은 되도록이면 시청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눈에 암 걸릴 수가 있어요. 네. 아 여기에서 스티치한테 먹히면서 아 좀 다소 아쉽게 1대3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텨주면서 야 아 좀 무리했네요. 그냥 깼으니까 그냥 죽진 않아요. 네. 이렇게 끝까지 버텨주면서 네, 이번 이 특성을 W의 범위를 또 늘려주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궁극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킬들을 많이 찍네요. 네 저는 좀 네. 제가 이 롤하면서 느낀 건데 네. 저는 좀 한타할 때 강해 잘하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잘한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갔나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줘요. 네네 아 그렇습니다. 진지빵이잖아요. 네네 진지빵한 방송이다 보니까 네네 네. 자 그래서 네. 좀 저는 그러니까 주로 하는 영웅들이 좀 한타에 기여가 있는 영웅들을 주로 하고요. 맞습니다. 특성 그 자체도 암살 영웅을 정말 못하죠. 네. 로밍 영웅의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정우서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멀키가 상대방에도 있나요? 네, 상대방에게도 이제 있고. 상대 멀키가 지금 계속 타워 테러를 위해서 숨어있는 모습을 지금 본 것 같은데 골렘을 가져오면서 골렘이 또 이 굉장히 맷집이 단단하거든요. 네, 타워 쪽에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저쪽에 지금 팀이 경기가 지금 일을 안 물고 왔어요. 지금 전 경기에 저 참여 못했던 게 한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날 최종 경기가 방송했거든요. 아, 그렇죠. 진지 빠른 방송에서 졌는데, 아, 일단은, 그때 같이 했던 게 전가요? 네. 그때 이젠 정우서 씨가 같이 했죠.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고 말을 말아요? 정우서 씨가, 일단은 캐리건의, 뭐랄까, 가장 무난하면서도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캐리건의 그런 스킬 특성들을 찍으면서 일단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1, 2단이 굉장히 지금 이번 너프를 통해서 너프! 그러니까 이 스킬들이 변화를 많이 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프 아닌 너프가 돼버렸어. 어어? 어어? 스지가 어디 내려가죠? 아 이쪽에서 이기 위해 아오 뭐야 아, 빨리 빨리 너무 너무 빨리 끊는다. 네. 아, 이게 진빠방에 와서 모든 네. 운이 지금 다 네. 저한테 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지금 가는 곳마다 사실 거의 킬이 났었고 네네. 그리고 뭐 용병 캠프라든지 이런 데 들렸을 때마다 조금씩 이 이득을 챙겼었는데 네, 때마침 막 딱 거기서 잡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랄까 지금까지 저희가 졌었던 경기들이 네. 어느 정도 묻혔어요. 네, 이번 경기를 통해서 네. 어느 정도 이 잊혀진 것 같아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네. 오늘 네. 정우서 씨는 일단 뿅망치를 좀 많이 맞았는데 정신이 좀 지금 괜찮나요? 지금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 전 경기 할 때 네. 멍해가지고 아무 네.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머리 네. 이렇게 가격하면은 뇌세포가 죽는다고. 아 이게 근데 뭐 정우서 씨 뇌세포 없잖아요. 별명이 단세포 아닌가요? 아, 그렇죠. 고등학교 네, 때. 정말 별명이 단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크래프트 1 시절의 아이디가 아메바였죠. 네. 네. 이런, 뭐, 아메바가 기생충인가요? 벌레인데, 네. 단세포 벌레예요. 근데. 아무튼 벌레네요. 뭐 집신벌레 막 이런 그러니까 네. 세포야, 벌레벌하기보다 세포. 아, 세포? 네, 단세포. 아, 그냥. 단세포. 그냥 이제 이분법 하는 이렇게. 세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인의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네. 네, 그런 아이디를 선택했었네요. 그냥 단세포라고 했으면 굉장히 편했을 텐데 네네. 네, 이분법까지 나왔습니다. 아 이분법. 네. 이분법이 뭐냐면요. 네. 이 세포가 네. 하나가 그냥 뭐
두 개로 나눠지는 네. 이 두 개에서 또 넷으로 되는 네. 그런 이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울 수 있는 두 개에서 그럼 네 개가 되면 4분법인가요? 아니죠. 이게 이분법이 왜냐면요. 네. 하나에서 두 개가 되고 얘네도 네. 이분법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이분법은 네이버에 검색해서 네. 네,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고품격 과학 네. 방송입니다. 지금 네. 들어보시고. 자, 블리자드 영웅 캐리건. 네네. 깃털보다 가볍게 소개해드리는 방송. 네. 오늘 일단 캐리건을 플레이를 해봤는데 네. 캐리건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캐리건은 조합을 좀 많이 타요. 조합을 많이 탄다. 네, 이게 힐러나 네. 뭐 좀 서포터 해주는 캐리건을 서포터 해줄 만한 영웅이 있다면은 네. 확실히 캐리가 가능한 네. 캐리형 영웅입니다. 캐리형. 네. 짐 캐리형. 네, 캐리 그 친동생이세요, 짐 캐리. 알겠습니다. 네. 위험한 말은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네. 한타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웅이다. 네, 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네. 정의를 하나 더 내려줘야 돼요. 하나 더. 궁극기를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타형이 그렇죠. 되는지. 그렇죠. 네. 울트라 찍고 한타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네. 울트라가 진짜 쉽게 녹아요. 울트라가 울트라가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네, 저글링 같거든요. 네. 네. 스타크2의 그 울트라예요. 딱 불곰 상대하는 그렇습니다. 울트라. 그렇습니다. 네. 자, 한타에 굉장히 용이한 영웅이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 네네. 저는 뭐 여러 가지 시각으로 봤을 때. 네. 울트라 리스크를 찍었을 때는. 네. 서포팅을 하는데 굉장히 좀 용이하다. 그러니까 서포팅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아군에 힐을 주고 네. 체력을 채워주는 막 네. 그런 영웅들이 뭐 서포팅한 영웅들이 있는 반면에 네. 수비형 서포터죠 그런 거. 그렇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서포팅하는 영웅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LOL에서 얘기를 하자면 뭐 블리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의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CC기를 네. 효과적으로 사용해 주면서 네. 울트라 리스크를 뽑아줌으로 인해서. 6대5의 싸움을 만드는 거죠. 아~ 네. 그러네요, 숫자로는. 그렇죠. 상대방에게 숫자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봐봐요. 이게 사실 저 울트라가 오늘 이렇게 약한지 몰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상대방이 울트라 찍었을 때 저 좀 도망갔거든요. 네네. 왠지 세 보이니까. 아, 너무 약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 6대5 해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정호수 씨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울트라 보고 도망갔었다. 맞아요. 도망갔었어요. 그거거든요. 네. 네. 아, 그거를 노리는 스타크래프트 거군요. 1을 하다가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친구들은 거북이 놀란 가슴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네. 네. 자. 아무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레이너 같은 거 해 봐요. 네. 따지고 보면 말이 지금 울트라랑 싸우는 건데 다 네. 도망가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네. 네. 자, 오늘 캐리건 여기까지 플레이를 해봤고 네. 아, 오늘 뿅망치로 굉장히 좀 잘 때리면서 네, 자라랑 거북이랑 금떡되게 비슷하죠. 당황하셨어요? 네. 당황하셨어요? 아, 그거 아닙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다시 보기는 estv.kr 그렇죠. VOD 페이지를 이제 들어가시면 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의 여러 영웅들이 네, 네. VOD와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한번 찾아서 마음에 네. 드는 영웅들 찾아서 이렇게 다시 보기로 특성도 있어요. 네. 그냥 특성도 저희가 다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물러가는데요. 네. 네 히어로스 타임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 이제 다시 돌아오고요. 네. 네 내일은 클랜 연승전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WSL 승자 4강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 여성 프로게이머 선수 뭐 아마추어 선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그 여성 선수들의 경기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자리를 저희가 또 만든 만큼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자 ES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히오스 타임도 더 네. 사랑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